소개팅으로 만나 결혼까지 꼴이 난 이들. 부부가 된 그들 사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부러운 육아 이스 뭔들. 나 어서 오십시오. 아 돌씨, 우리 사이에 애가 생겼습니다. 아니 뭐 낮엔 아닌 척하더니만 밤엔 좋아 죽어. 세찬 씨, 아 예. 나는 결혼하고 스킨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애가 태어났는지 정말 개그적 허영이 놀랍네요. 아 돌씨 농이심합니다. 아 돌씨 혹시 이 아이 뭐 유전자 검사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요새 뭐 유전자 검사하는 사람들 많다는데 예. 우리 애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요 도대체? 아니 유전자가 아유 누가 뭐래도 이렇게 빼박인데 이게 어떻게 아니 이 수염이 왜 초음파에서부터 보였을까? 어? 아유, 근데 애가 딸이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굿걸! 그래요 아빠 굿걸.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어요. 망했어요 이번 생은 망했어요. 엄마처럼 망했어요. 엄마처럼 망했어요. 어,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그게? 어, 미안해요. 혼잣말인데. 아 혼잣말이었습니까? 네. 아이, 혼잣말을 그렇게 크게 하십니까? 턱두가리 튀어나가지고 발사지 끈 여자. 뭐라고요? 아, 혼잣말이었습니다. 아니, 세찬 씨 들어봐요. 아, 예. 아니, 우리 이쁜 애기가 아직까지 이름이 없어요. 아, 예, 예. 아, 이름 좀 생각한 거 있어요? 아, 예, 생각해놓은 거 있습니다. 공부하고 좀 성실하라는 이름으로. 어, 좋네. 희은 어떻습니까? 희은. 양이은? 예. 공부해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세찬씨 그건 너무 아니죠. 예. 아, 그 노래 가사로 애기 이름 짓는 게 아니라 애가 앞으로 어떻게 컸으면 좋겠다 어? 그럼 뭔가 방향성 이런 느낌을 좀 담아서 애 이름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도대체 진작에 말씀하시지 뭐. 아, 아. 자 보자. 아 희정이. 오 희정이 예쁘네. 잘 어울리네. 예. 사실 희정이는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정말 아름답고 착하고 정말 이뻤는데 에휴 내가 결혼만 해서 한번 들이대보는 건데 아숙! 아숙! 어이!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요? 저기 우는 거 좀 언짢은 거 같은데 에이 왜 우는 거 같아요? 세찬 씨 그거 알아맞혀봐요. 아! 이 친구는 나를 닮아 관종입니다. 관종기가 생긴 겁니다. 에 배고파서 오는 거 아니에요. 아저저 아, 냉장고 가가지고 예. 그 내가 저 모유 그 아. 넣어놓은 거 있거든요. 아, 예. 그거 좀 갖고 와봐요. 어? 그 모유 그 내가 전날 해놓은 거 넣어놨어요. 그거 갖고 와요. 어 그거 내가 쪼리풍에 말아 먹었는데. 진짜 몰랐어요. 찐 이건 건 찐 진짜 찐 몰랐어. 이건 찐이야! 이건 찐이에요! 아우 가서 좀 분유나 타와요. 분유 탈 줄 알죠? 아, 야 그거를 젖꼭지 뜯어버리기 전에 지금. 아, 미안해. 혼잣말 했네. 아휴 우와 우와 혜찬씨 분유 타온 거 있으면 좀 빨리 가까워 줘봐요. 이거 줘야 되니까. 혜찬씨 아니 주댕이가 원래 나와 있었지만 이거 퍼먹었지? 도대체! 아 감사합니다. 우와 도대체 이거 입이 안 떨어져요. 우와 이거 우와 되게 뻑뻑해 이거. 아 지금 비켜봐요. 아, 뭐, 지금 애 분유 탈지도 모르지 기본적인 거 하나도 모르면서 무슨 애 이렇게 한다고 그냥 아 봐요 잘 어? 네 알겠습니다. 자 어? 자 분유 이렇게 넣고 어? 우와, 온도는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이 40도 온도가 적당하다고요. 와, 도현 씨 잘한대요? 우리 애기 잘 먹지 않게 잘. 오! 자, 어? 애기가 먹기에 부담스럽지 않도록, 어? 아. 자, 됐다. 자, 세찬 씨. 아, 네. 애기 동화책 읽어주게 저기 책 좀 가져와 봐요. 아, 예. 저 오늘은 흥부한 얼굴 읽을 거니까 그거 갖고 와요. 아, 글 모르지? 왼쪽 맨 끝에 거. 자, 아. 이게 흥부와 놀부예요. 아, 예, 예. 자, 세찬 씨. 예. 내가 흥부할 테니까 세찬 씨가 놀부예요. 알았죠?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전 세찬 씨. 아. 세찬 씨 글 모르니까 적당할 때 치고 들어와요. 알았죠? 아, 알겠습니다. 옛날에 무슨 내용인지 알죠? 아, 예, 알죠. 자.
옛날에 가난한 흥부와 심술꾸러기 놀부가 한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흥부는 놀부의 집에 놀러 갔답니다. 똑똑. 누구냐? 형님. 아이고 저 흥부입니다요. 아이고 이 흥부 녀석이 놀러 왔구나. 어쩐 일이냐? 아이고 저기 배를 줄이고 있습니다요. 우리 아이들이 저 쌀 좀 좀 주시오. 여기다 쌀을 받으러 왔다. 아유 좀 부탁 좀 빨리 가라. 가거라. 난 놀부. 진짜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냥 가거라 하면 되는 거지. 이거 방은 이걸 왜 깨요 진짜? 아, 저, 아무 데나 치고 들어오라서. 아니 지금 하루 종일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놀리는 거야 지금? 아 아니요. 어 애 지금 나 혼자 키워요? 정말 애기야. 아니 세찬 씨 결혼 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어?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어? 그래놓고 이게 지금 아 세찬 씨 생각하는 결혼 생활이 이런 거예요? 아 그런 거면 나는 지금 세찬 씨랑 같이 못 있겠네요. 난 갈래요. 이 모든 게 질투심 유발이라 믿으시겠습니까? 뭐 하는 거야? 도현 씨 전 처음 연애할 때부터 저는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전 도현 씨 너무 사랑합니다. 이제야 이걸 드리네요. 도현 씨 이보세요. 도현 씨 왜 아니 커플티예요? 아 예 한 번은 도현 씨랑 입고 싶었습니다. 아니 뭐 이런 거를 해줬으면 어머 러브가 써있네. 예 어머 이거 요즘 진짜 예쁜 옷 많던데. 예전에 사던 거 무슨 뭐 단체복 같아요. 예 찜질광복 같기도 하고. 오 근데 귀엽네. 에러브의 영어도 모르면서 이런 샀어요. 예 고마워요. 또 한국다고 또 도현 씨 미안해요. 아니에요. 둘째 가지러 갈까요? 가요. 아니야 도현 씨 가시죠. 아야 놀아라. 아야 가자. 오세요 도현 씨. 가만히 있어 보자. 아니 이게 작년 설날에 딱 맞았는데 언제 이렇게 키가 컸지? 아 지금 이러다 2m 찍는 거 아니야. 자 우리 애기 아유 우리 이쁜 딸 아유 귀여워라. 아유 딸인데 수염이 났어 아빠 닮아가지고. 아이고 인생 어떡할 거야. 아유 이 사람 어디 가서 이렇게 안 와. 도현 씨 안녕하세요. 아, 제가 좀 늦었습니다, 도현 씨. 아, 왔어요? 아, 예. 아, 어디 갔다 왔어요? 아, 우리 돌잔치 하지 않습니까? 우리 돈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알바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이것저것 사왔습니다. 어머, 아, 웬일이야, 세상에 철들었네. 별거 아닌가, 도현 씨. 아, 아니 뭐 무슨 알바 했어요? 예, 꿀 알바 했습니다, 꿀 알바. 남성 꿀 알바? 아, 예. 이씨, 멍충아. 아, 그런 거 하면 어떡해요? 야, 도현 씨. 아, 아니 진짜 니네도 가리감사야 진짜. 아니 그 이 꿀을 하고 그걸 시켜줘요? 예, 저 잘하는 거 아니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진짜. 아닙니다 도현 씨 칭찬받았습니다. 이거 꿀까지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 그 꿀 알바가 진짜 꿀이에요? 나 의심한 거니? 뭐야? 나 의심한 거니 장도연이? 세찬 씨 의심한 거니 장도연이? 세찬 씨 예 귀신 씨인 줄 알았어요. 아 의심하니까 도현 씨 아 머리 아파. 아파요? 아유, 미안해요 내가 오해해가지고. 입이 방정이니까 나 이제 입대 나한테 맞을게요. 아 어떻게 때립니까? 아이 그 나한테 때려 잘못했으니까. 눈 감아요 도현 씨. 뭐야 둘째예요? 혼쭐 내줍니다. 어 때리면서 도현 씨. 어 세찬 씨 양악한 줄 알았어요 저. 턱이 다 싹 들어갔네. 어 도현 씨 뭐 돌잔치 잘하고 있습니까 도현 씨? 아니 이거 할 게 너무 많아요 세찬 씨. 예. 아 일단 치킨부터 시키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예 거기 치킨집이죠. 치킨 하나 갖다 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보자. 돈도 안 내면서 무슨 치킨을 먹어. 아이 도현 씨 이거 하기 전에 또 이거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쯤 올려나. 아이 오기 전에
시리얼 하나 때려야겠다. 아, 치킨 시켰는데 시리얼을 못 타먹어요. 헤헤 이거 자 보자. 세찬씨. 네. 아유 나중에 거기다 게사료를 부어버려야지. 아니에요 속마음이에요. 자 치킨 오기 전에 한번 먹어봅시다. 보자. 아쉽게 안 되지. 헤헤 아이 우유가 다 떨어졌네. 아이 예 진짜 돌대가리야. 뭐예요 지금 뭐 우유 없어서 지금 나한테 뭐라도 뭐 달라는 거예요? 아니 우유 살 돈 좀 달라 그런 건데 지금 나 의심한 거니 정도연이 이게 몇 번째니? 아 도대체 오늘 왜 그러십니까 자꾸? 아 미안해요. 예민하십니다. 예민해요. 아, 죄송해요. 아 저를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도현 씨? 아우 미안해요. 그냥 개똥으로 봤어요. 너무하십니다 도현 씨. 아 진짜. 아 저기 정말 이거 저기 내가 저 미역 불려놓으란 거 그럼 불려놨어요? 그럼 아, 예, 바꿔줘요. 아 예 갖다 주겠습니다. 죽었으면 어! 좋겠어. 어! 도현 씨! 왜요? 어 이거 뭐야?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사람이야 뭐야? 도현 씨 이제 우리 아니... 우리 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분명 한 봉을 넣었는데 이게 불어났습니다 도현 씨. 이거 떼어서 요술 낸 겁니다. 도현 씨 부자예요 부자. 아니 이거 미역 한 봉지를 다 넣으면 어떡해요? 이거 좀씩 먹을 만큼만 떼가지고 넣어야 이만큼 뿔지. 아 원래 그렇게 한 겁니다? 이거 한 봉지에 42분인데 진짜 어 40인 거 몰랐습니다. 세찬 씨. 예. 세찬 씨 뭐지 얘네? 세찬 씨. 아 예. 헛소리 말고 잡채 간이나 좀 봐봐요. 이게 맛이 왜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지? 아 예. 제가 한번 간 좀 보겠습니다. 말이에요? 아주 향이 너무 좋습니다 도현 씨. 어, 향이 좋죠. 아니 젓가락을 아 도현 씨 손맛을 모르시네. 자, 우와 맛있겠다. 우와. 아 도현 씨 이거 간을 한번 봐보시죠. 내 입맛엔 좀 달달한 것 같아. 아 이거 촉촉한 거 나한테 주면 어떡해요. 아니 가족끼리 어떻습니까 도현 씨. 왜? 아 이거 너무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 예? 아니 나랑 연애할 때는 어? 내 앞에서 떨린다고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못 마셨으면서 아니 같이 살맛 떼고 산다고 뭐 설렘이라고는 뭐 일도 없죠? 응? 나 봐도 이제 막 심장 떨리고 이런 것도 없죠? 에이 뭐 가족끼리 뭐 심장이 뜁니까? 아이. 아 진짜 개극혐이네. 나 너무 자존심 상하는. 안 되겠어요. 이래도 안 떨려요? 왜 안 떨리는데? 아니 목젖을 보라는 겁니까? 목젖이 아니라 일어나봐요. 왜요? 이래도 안 떨려요? 뭐야 하나도 안 떨려요. 와 아예 미동도 없구나 이제. 아니 가족 지금 매달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나요. 이게 나요. 아유. 3만 원입니다. 뭐야 지금 치킨 배달했다고 지금 심장 두근거리는 거예요? 아, 저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외지 감자까지 시켰으면 아주 큰일 뻔했네 아주. 아 외지 감자는 서비스입니다. 아 그래요? 아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세찬 씨 오늘 보통 날도 아니고 우리 아이 돌잔치 하는 날이에요. 어? 난 아침부터 이거 분주하게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세찬 씨 하루 종일 한 게 뭐예요? 이거 미역이나 불리고 치킨에게 심장 떼어주고 진짜 세찬 씨한테 더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갈래요. 가자. 이 모든 게 이벤트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때려. 아야. 아 도현 씨. 아 이거 파이팅이네요. 어쩌쭈 그래요. 내 딸은 내 편이에요. 도현 씨 사실 오늘 애기 돌잔치도 중요하지만 저한테는 사실 도현 씨한테 큰 잔치를 해주고 싶거든요. 이러는 거야 맨날 말만 뿐이지. 아닙니다 도현 씨. 오늘 돌잔치는요. 잔도현이야. 잔씨 아니었습니까? 장씨예요. 또 괜한 실수를 했군요. 귀여운 내 딸. 밖에 미세먼지 많아서 마스크 썼어요. 우리 실내 들어왔으니까 마스크 벗자. 아, 자.
자, 그래도 오늘 아빠가 결혼기념일인 거 알고 이렇게 좋은 데서 밥을 먹자고 했네. 너무 기분 좋아요. 여보세요? 여기? 아, 알겠어. 도현 씨! 도현 씨! 어머, 뭐야! 어머, 이 사람 미쳤나 봐! 진짜 때리지 마세요! 나는 왜 안 된다! 했습니다, 제 와이프는. 도현 씨! 도현 씨! 어, 세찬 씨! 어머, 세상에! 세상에! 착각하게 다르지! 여자랑 나랑 볼륨감이 다른데 무슨 여자랑 나랑 착각을 해! 어머, 진짜 같은 알파벳이라고 무슨 A랑 Z랑 같은 줄 아나 봐! 뭐래! 어, 저 그래도 대문자 A예요. 와, 기가 막혀. 무슨 뭐 같은 한국 땅에 있다고 무슨 뭐 어, 그 방지턱이랑 뭐 한라산이 같은 줄 알아요? 뭐래, 어이없네. 어, 기가 막혀. 무슨 아니 무슨 밭에서 자란다고 뭐 딸기랑 수박이랑 같은 줄 아냐고요, 진짜. 나 집안 진짜... 딸기라는 거 입어요. 어, 맛있으면 됐지, 뭐가 한 거야. 무슨 소리야! 개소리야! 어, 죄송합니다. 뭐예요, 세찬 씨? 아니 어떻게 와이프 뒷모습을 구분을 못해요? 아, 제가 눈썰미가 없어가지고. 아, 그러길래 도현 씨 집에서 같이 있는데 왜 먼저 나갑니까? 같이 나가지. 세찬 씨랑 같이 다니면 창피하니까 그렇죠. 아, 창피하니 뭐가 창피하니까 도현 씨 다는데. 아이고 씨. 뭔지 알겠죠? 아니 세찬 씨 무슨 연예인도 아닌데 사람들이 세찬 씨 보면 막 손가락질하고 막 쳐다보니까 난 정말 쪽팔려요. 아니 뭔 소리, 나한테 손가락질하는 게 도현 씨가 이뻐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뭐래? 아, 도현 씨 오늘 뭐 다음에도 외출인데 뭐 저 뭐 변한 거 없습니까? 도현 씨. 가만 있어봐, 잠깐만. 어? 오늘 개밥 신내가 안 나네? 아, 제가 오늘 향수 뿌렸어요? 어, 예! 제가 외출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또 좋은 향이 돼서 10분에 한 번씩 제가 뿌리고 있습니다. 10분에 한 번씩 네. 뿌려? 뭔데? 세찬 씨! 예. 아니, 이거 공용 화장실에 있는 거 이걸 죄다... 아니, 그리고 세찬 씨 같은 그 묵은 똥그런내는 이런 거 한다고 잡히는 게 아니에요. 아이, 무슨 사람 거 띄엄띄엄 보시네, 도현 씨. 잡히는 건 다... 굿샤! 아니 나프탈렌을 여기다 달고 다니면 어떡해? 창피해. 아유, 내가 어딜 만졌냐? 순간 우리 결혼했잖아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깊숙이 들어왔어요, 도현 씨. 아 이거 나프탈렌을 갖고 다니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빼게 돼요, 도현 씨. 어색해지겠네. 아 예. 아 도현 씨 이게 무슨 나프탈렌이에요, 도현 씨. 이거 박하사탕이에요, 박하사탕. 자, 아 박하사탕이에요? 네, 하나 드셔보십시오. 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거 왜 박하사탕에서 나프탈렌 맛이 나지? 응? 아, 나프탈렌이구나. 어, 도현 씨! 아, 도현 씨 갑자기 1인 그걸 하십니까? 왜 날 꽁트를 하게 만들어요? 아, 우리 꽁트 부부 아닙니까, 도현 씨? 예? 우리는 꽁트 부부! 얼마나 잘 어울립니까, 도현 씨? 그래요, 웃었으면 됐지. 아, 예, 예. 아, 근데 웬일이에요? 뭐 이런 좀 비싸 보이는데 이런 데로 오자고 하고?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도현 씨. 요즘 도현 씨 육아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고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풀코스로 다 쏘려고 제가 왔습니다. 진짜요? 네, 앉으십시오, 도현 씨. 엄청 비싸 보이는데? 아이, 뭘 비쌉니까? 제가 늘 오던 데입니다, 도현 씨. 웨이트리스! 웨이트리스? 웨이트리스! 패스트야, 뭐야? 아,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저기 뭐야, 내가 킵했던 거 좀 갖다 줄래? 알겠습니다. 고마워, 웨이트리스. 킵해놓은 게 있어요? 아, 예, 내가 늘 왔던 데. 어, 언제 이런 데 왔어요? 도현아, 나 캐시 많아. 주문하신 음식 나왔습니다. 보자. 예, 고맙습니다. 어, 이거를 킵을 해놨어요? 어, 예. 안에 걸 다 먹고 이거 피자 네. 이거는 뭐 핸들이에요? 아닌데 피자 이거 수상한 택시에서 김용명이가 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어? 아. 이건 뭐야? 기어예요 출발해요 R이에요 D에요 뭐 N이에요 뭐 어떻게 아 도현 씨 뭐 그거 장난치십니까? 이게 뭐예요? 이걸 어떻게 뜯어먹어지 창피하게 아이고 킵한 거예요 내가 아이, 됐어 나 이거 멀쩡하게 시킬 거예요 어 이거 저 쉬림프 파스타 되죠? 네네 저 그리고 네. 어 이거 저거 시푸드 샐러드도 네 어, 되죠? 아 예 이거 킵해주세요 킵을 또 킵한다고? 네. 다음 주 와서 먹을게요 아 예 선물입니다 아 선물입니까? 예. 아 도현 씨 아. 오늘 제가 계산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어? 웬일이야 얼마요? 5만 5천 원입니다 아 그래 머니 되죠? 아 티머니는 안 됩니다 아 티머니 안 됩니다 네. 그럼 카드로 하겠습니다 아 유희왕 카드는 안 되세요 아 그래요? 그럼 현찰로 할게요 아 파일놀이 쿠폰은 안 됩니다 아 그렇구나 달러로 하겠습니다 아 달란트는 안 됩니다 계산 실패 도현 씨 가십시오 5만 5천이라고 하셨죠? 네네 5만 5천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아, 진짜 창피해 죽겠는데 진짜로 세찬 씨 세찬 씨는 나 없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 그러니까 도현 씨랑 나랑 사는 거 아닙니까? 사랑해요 그런 드러운 얘기하니까 애가 울잖아요 듣지 마 어, 이상한 타이밍에 애가 웁니다
어떻게 왜 울지? 아 도대체 아기가 지금 화장실 가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이리 주십시오. 네? 아이고 우리 아기 아이고 배 아파요. 화장실 아빠 좀 따라서 응가하세요. 힘을 주고 응가. 응가하자. 다섯 개 응가. 응가. 와. 진짜 지겨워 죽겠어 정말. 아이고 시원하다. 허이. 바지를 갖고 다녔어요? 어머. 세찬 씨. 아 예. 바보도 아니죠? 아유 뭐야 깜짝이야. 지금 뭐라 했어요 도현 씨? 아니 이 나이 먹도록 지금 똥을 좀도 못 가려. 바보야. 미안해요. 뭐가 바보야 사람아 진짜. 아니 사람한테 무슨 바보라고 얘기하면 내가 밖에서 일을 어떻게 합니까? 에? 웃어? 나 무시하는 거야 네가? 생각하면 기분 나쁘네 씨. 지금 진지한 얘기하고 있는데 씨. 미안해요 진짜. 아니 어느 정도 꺼대야지 정도 꺼 사람이 진짜 어? 사람 불러서 바보요? 어? 이거 이놈이 봐 지금 내가 이거 뜯어가지고 여기서 버먹을 거라고 지금 바보처럼 그런 거 아니야? 아니네. 너도 그렇게 봤지 지금 너. 아니에요. 이 사람들 지금 아니에요. 사랑하는 바보 만들어 지금. 아니야 그렇게 안 봤어요. 아우 진짜. 바보. 빨간 뜨다 들어오세요 지금. 진짜. 남편이라고 믿고 의지하고 아우 지금. 아유 진짜. 커피는 막심, 크림은 타지막. 주문하신 음식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야, 맛있게 드십시오. 예, 맛있겠다. 맛있게 드십시오. 시장 씨. 와. 시장 씨. 네, 제가 딱 일로 와봐요. 천천히 먹어요. 누가 안 뺏어 먹으니까. 감사합니다, 도현 씨. 됐어요. 한번 확인해 봐요. 이제 씨! 지금까지 지금 어떻게? 아이, 정말. 야, 너 진짜 보드박으로 다시 칠하면 되잖아. 보드박 강강 껐어. 어, 진짜.